배달 음식으로 부부의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근데 먹을 땐 되게 빨리 움직이셔. 아, 그러네. 씩씩하고. 진짜. 양이. 와. 이번에도 역시 두 사람이 먹기엔 많은 양의 음식이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남편에 비해 휴학생의 식사 속도가 유난히 빨라 보입니다. 와, 저렇게 잘 드신다고? 안 끊어 드셔. 그냥 쭉쭉 드시네. 아, 저렇게 먹어야 맛있거든. 맛있게 먹는 휴학생. 남편은 그저 아내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남편 불편정. 어떡해. 아, 잘 먹었다. 아, 벌써 다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끝나버린 그녀의 저녁 시간. 빠른 식사 속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와, 깨끗이 드셨네. 이렇게 빠르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사실은 비만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배부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지방세포에서 나오거든요. 이 렙틴은 식사를 할 때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지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한 10분, 15분 내로 다 먹으면 렙틴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배부름을 못 느끼니까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과식을 하시고 폭식을 하시면 아예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포만 중추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좀 떨어져요. 이 배가 부를 때까지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과체중이 될 위험이 한 3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네요.